안녕하세요. 안녕.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오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스케줄이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돼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 빠진 것 같다고? 오늘 뭐좀 하느라 밥좀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고. 아, 요즘 너무 밥을 생각 없이 계속 먹었더니 이게 확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관리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에? 아메리카, 에? 저 와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지금 경치 보이시죠? 야경. 아주 야경이 이뻐요. 뉴욕이구나. 언제 뉴욕 갔냐고? 뉴욕, 저는 뭐 어제 한국, 오늘 뉴욕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언제든 저는 세계 어디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태양입니다. 태양이랑 달이 같이 있다고? 재윤이 형이랑 소고기 언제 먹냐고? 아니, 재윤이 형이 바빠가지고 요즘 제일 바빠요. 간식 추천해줘. 간식 추천해줘. 저는 애플파이? 애플파이 어때요? 애플파이가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향수 쓰냐고? 저는 향수를 잘안 뿌려요, 사실. 오늘은 그 깊은 향수를 뿌리긴 했어요. 그 딥한 향수. 예. 네. 딥한 향수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TMI. 나이스키. 고마워요. 아리가또. 태양이 오늘 고슴도치야 곰돌이야. 뭐 같아요? 뭐 같아? 곰돌이일까 고슴도치일까? 조각이라고? 그럼 곰돌이 조각으로 합시다 오늘. 초록색 옷 입고 뮤지컬 갈까? 아니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초록색을 입으면 내가 알아보긴 하겠죠. 근데 강제성은 아니라는 거. 원래 기분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막 억지로 입을 필요 없어요. 나뭐다 좋아요. 오기만 하면 돼. 오빠 요즘 고민 있어요? 고민? 고민 많죠. 고민이 없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진짜. 나는 항상 고민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 요즘 자주 먹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그 몸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 고민을 어떻게 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민을 매우 힘들게 대합니다. 난 항상 힘들어, 고민을 하면. 근데 고민은 고민이기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 힘들지 않으면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잡생각. 진짜 고민은 힘들어야 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중대한 어떤 결정이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을 하게 되면 더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죠. 대신 그만큼 또 더 큰 고민이 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어떤 나의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의 어떤 일들과 그런 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더 나는 성장에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항상 힘들어요. 고민,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항상 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뭐든 간에 항상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 않으면 고민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발전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인성이 형은 정말 참 아들 보낸 느낌이었는데 아 보고 싶네요. 인성이 형 아니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돼. 제가 그 인성이 형 그 뭐냐 같이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믿기지가 않았는데 인성이 형 연락해? 이러면 연락해? 라고 지금 했는데 연락하죠. 생각보다 전화가 자주 와서 조금 귀찮았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저 얘기나 해보자. 요즘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요즘 그냥 영상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뭐 이래저래 있잖아요. 알고리즘 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무대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요즘은 간혹 영화 같은 것도 그냥 뭐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춤을 춘다고? 진짜 저는 진짜 춤추시는 분들 보면 괜시리 멋있더라고요. 그 판타지 중에서 막 춤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멋있어. 책 읽는다고? 책 읽기 쉽지 않은데 저도 책을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아,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머리 자르니까 어때? 머리 자르니까 일단 좀 덜 불편하다? 좀 씻기 편하다? 자른 게 훨씬 낫긴 해요. 여러분 궁금해. 빨리 칭찬해줘. 잘 잘랐다고. 잘 잘랐어. 응, 자른 게 훨 나. 왜 잘랐어? 기른다며. 아, 왜냐하면 원래는 기르려고 했는데 공연도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네.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태양아, 덤머 최고야. 고마워. 태양 미모에 나 지금 잠 다 깸. 아니 잠을 자야지. 잠 다 깨면 어떡해. 어?
잠을 자야지. 응? 그래서 오늘 월급 좀 기대해도 되는 부분, 보스?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라는 건 이제 셀카를 말하는 거죠. 네. 셀카를 달라는 암묵적인 어떤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쁘게 나오면 올려줄게.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제가 꿈으로 찾아갈게요. 기다려. 알겠지? 꿈에서 만나 타지들, 애꼬들, 엉이들, 엉이들 오늘 푹 잘 자. 자장 자장. 잘 자.